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란쟁입니다. 저번 주말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짬사랑을 하고 생강금 밭자리를 한 두 군데 정도 만났고요. 오늘은 일을 하는 관계로 저는 주말에는 산행을 하는데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해대교를 막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영상을 키운 이유는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답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다도 경치도 담을 겸 제가 난초에 입문한 계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고 영상을 담았고요. 제가 예전에 낚시를 좀 좋아했는데 군산 선유도인가요? 무녀도인가 선유도인가에 그쪽으로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지인하고 같이 낚시를 했는데 계속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낚시가 안 돼서 그 뒤에 그 산이 있었는데 야산이 있었는데 그 지인을 데리고 야산을 한번 뒤 산에 난초가 있는지 한번 구경 삼아 올라갔어요. 구경 삼아 올라갔는데 와 그 야생 난초가 엄청나게 많이 그 사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난초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처음으로 쌍둥이처럼 입변처럼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체란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게 삼반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다시 그 난초 그 생활에 난초 그 산채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됐고요. 그 주말에만 난초 생활을 하는데 제가 원래 주말에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직업이 업종이 그 운전직이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부실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 100세 시대인데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산행을 시작하게 됐고요. 산행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7개월 정도 됐거든요. 7개월 정도 됐는데 우연치 않게 동자묘밭 생강근 밭자리를 좀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산행을 할 때 저는 산을 타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서 방향을 탑니다. 저는 근데 저하고 산하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산 쪽에서 보이는 방향은 동남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해를 등지고 아침 햇살을 등지고 저는 북서 방향을 타고요. 산쪽 입장에서는 이게 동남 방향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산행을 하다 보니까 하단부 하발지 하단부에서는 난을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봤을 때는 난들이 대주가 좀 있었습니다. 대주가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난이 뿌리가 천근성이다 보니까 물을 찾아서 이게 뿌리가 쭉쭉쭉 길어지잖아요. 그러고 이제 중간 정도는 햇빛 일조량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숲이 우거져가지고 일조량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입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처지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산 정상, 산 정상에서 한 10부 능선이라고 보면 한 9부 능선 정도? 9부 능선에 바위가 조금 있고, 바위가 있으면 거기가 이제 습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끼도 끼고 이끼도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생강금 밭자리를 좀 우연치 않게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초보자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생강근이라는 거는 이 뿌리가 씨앗이 있는데, 난을 그 발화를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있는데 모양이 꼭 생강 덩어리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생강근이라고 하고요. 뭐 한 촉, 두 촉을 보통 동자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까지 유튜브 영상을 한 2시까지는 공부하는 거 하고, 조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산행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 지방, 그러니까 이제 한 구부능선 쪽에서 생강근을 좀 많이 봤는데, 그쪽에서 이제 잎들이 아래쪽에 사는 잎하고 중간에 사는 잎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윗지방이다 보니까 조금 춥고, 그러다 보니까 난촉 잎들이 조금 골이 깊으면서 조금 짧아지고, 일조량을,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잎이 짧아지고, 잎이 조금 새엽에 좀 골이 깊어지고, 잎변기체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잎이 있는가 한 반면에 생강근 덩어리가 꼭 여러 개체를 많이 발화를 시키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 입장이 그 새엽이 있는 난이 있는 반면에 또 광엽도 있고 후육질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난초 색은 진녹을 엄청 좋아해요. 그 진녹의 후육질에 만약에 색, 엽에, 그 잎에, 그런 잎에 색이 들어간다면, 반이 들어간다면 엄청 더 색 대비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그 난초를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체 좋은 종자목을 채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강근이 주는 그 동자묘가 주는 그 설레임은 생강근이 올해 만약에 삼반이든 서반을 산채를 한다면 내년에도 또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는 밭자리를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내년에 신화가 어떻게 올라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생강근 관리를, 밭자리를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생강근을 제가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초보자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100% 다 맞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그 난을 생강근을 어떻게 봤냐면요, 우선은 그 옆에 대주가 좀 있었습니다. 대주가 한두 군데 대주가 있었는데, 난들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꼭 있는, 자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이렇게 많이 군락지를 이루고 같이 이렇게 군락지를 이루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자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주에서 그 바로 옆으로 한 촉짜리, 두 촉짜리 동자묘가 보인다면은 이 생강근이 올라오는 시기까지, 난초가 포토를 뚫고 올라오는 시기까지, 구엽을 뚫고 올라오는 시기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그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주 주변으로 한 촉, 두 촉짜리 생강근이 보였다면 그 주변을 갈키로 긁지 마시고요. 갈키로 긁다 보면은 난이 뽑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살살살살 한번 긁어보시면
그 주변으로 밭자리를 이루고 있는 곳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론이 많이 말이 길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도 있으면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